복지 선물로 말아놓고 133명은 미국에 도망가 가지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와준 기업원이 돼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여기에 미국 밀장 밀장 그 133명은 차라리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여기 서명관을 다니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줘서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10년 같아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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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악몽 같아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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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도 많이 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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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통째로 말아먹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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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의 공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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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민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시다 정리하고 복선 주나 먹을 줄 알았지. 네, 옷을 만들어서 붙이지. 우리 아이들이 배울 역사의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린 대통령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너희들이 강제 동원한 거 맞잖아. 이렇게 당당히 주장해야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아치입니다. 일본 총리 앞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니까 앞으로 너희들 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 되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이야기해야 될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윤석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죠, 여러분?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대통령, 주권자인 국민이 끌어내리는 것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망하려고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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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내자!